BTS라고 유명한 아이돌 만나러 갑니다. BTS요? 그냥 진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만나게 돼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네요. 진짜 역대급입니다. 게임하는데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비포트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런 별명은 진짜 부담이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네 오늘 BTS와 함께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BTS 분들 만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재미있게 하고 싶네요. 한복이에요. 그렇죠. 한복이요. 직접 되게 되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달려라 항상. 저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알죠. 한 번씩 말. 랩몬스터, 지민, 위, 진. 오! 아, 슈가. 슈가 맞아. 제이호, 정구, 상혁. 대박이네. 보세요 저 이거 뭐 보셨어요? 달방 맛있어. 달방을 봐요? 달방 보면 찐팬인데? 방은 아니고 요리하는 거 보면 저 요리하는 거 보셨다고요? 네. 언제 한번 저희 숙소로 놀러오세요. 제가 기가 막힌 원하는 씨는 모든 걸 다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에요? 네, 형이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도와주시면 이 형은 되게 일할 때 되게 웃을 거예요. 메이플 스토리 안 하세요? 아 메이플 예전에 예전에 네, 상혁 선수가 게임을 해보니까 좀 호흡이 잘 안 나요. 제가 많이 도와주고 케어해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저를 도와준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구를 키우는데도 큰 소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믿고 맡겨주시면 상혁 친구를 페이커처럼 훌륭한 선수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페이커처럼 만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력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뭔가 팀 전체를 뭔가 총괄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케어해주면서 본인이 희생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선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가고 싶어요? 하고 있네. 제 생각엔 그 테디 씨가 제일 약간 인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 편해지지 않나. SSD 담당이셨죠? 내 마음이 다 담아질까? 아 네, 맞습니다. SSD 내 마음이 담아질까? 맞나요? 일단은 제 머리보다 훨씬 낫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밖에 나가면 이게 좀 힘들게 좀 땀도 나면 하얀색 완전 확률이 떨어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나중에는 TF 뭔 차이 원래대로 네. 본인의 색으로 진짜 큰 차이 아니에요? 네, 영광이었어요. 시즌 2 때 해보고 말레 찍고 그때 30 찍고 30 찍고 저는 배치해서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바로 접었죠. 약간 격. 네, 그냥 두드려 맞고 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골드. 아, 형 골드까지 갔었나? 골드면 그래도 나름. 아니 지금 방향키도
아니 우리 한 명 붙잡고 그 냉전만 돌리면 버스 타고 올라가는 거지 뭐. 아니 뭐 못하니까 웃기긴 할 것 같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창동이요? 창동이 지금 거의 뭐 베스트 프렌드 된 거. 창동이 뭐 이 이름부터 지금 찾아가지고 분들이 함께 네. 해주셔서 아 편해 너무 영광이고 아, 잘생기셔서 아 아니에요 창동이 멋있네 아, 신기해요 나는 아직도 많이 좀 이끌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뭔가 호흡이라 하기에는 약간 민망하네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마셔볼까? 마셔보시다 네, 아, 오늘 이렇게 티어분들이랑 정말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는데 되게 즐겁게 촬영했지만 어쨌든 저희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저희도 뭐 이렇게 계속 티원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꾸준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원 팬 여러분들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방탄소년단을 만나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되게 피도 많으신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랑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었고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재밌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형들 만나서 되게 신비했다 해야 되나 너무 일단 너무 기뻐가지고 처음에 너무 떨렸었는데 형들이 너무 잘해주고 해가지고 시간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워요. 정말 꿈 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정말 즐거웠고 다음에도 이런 자리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습니다. 가보. 집에 가보. 돌려놓고 이제. 점점 허전해지고 있어요. 벌써 빈자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달려라. 방탄.